국민의힘이 오늘 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발족시킨 위원회 이름이요.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입니다. 이 위원회 이름에서 김포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김포 등 이 도시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수도권 도시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정치 목적이 아닌 이 주민 편입 개선이라는 그런 명분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같은 명칭을 고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이 특위 위원장에는요. 이 부산이 지역구인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. 명칭도 그렇지만 이게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한 특위인데 왜 부산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위원장이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. 영남권 다선 의원의 수도권 출마설 이것과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또 주목되고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답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조 의원이 토목공항 박사 출신으로 이 도시 설계 등의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여당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. 우리 당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시키려 합니다.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 입각하여 이를 추진하겠습니다. 이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. 토목공학, 도시설계 관련 등등. 5선을 하시면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 내 다양한 상임위의 협조, 그다음에 그 관계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당내 여러 재원들을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